우리 민석이 보고 싶었어. 잘 지냈어? 춥진 않고? 어떻게 자리는 괜찮아? 아우 저 쇼윈도 저거 아 플러팅 장인 너한테 연애 한 수 더 배우러 왔다. 오늘 드디어 너가 말한 딘딘의 연애관도 들을 수 있는 거야? 안 들으는 게 좋은데 아마 듣게 될 거야. 가까운 사람에겐 창피하고 안 친한 사람에겐 꺼려지는 은밀하고 아찔한 우리들의 연애 이야기. 편견은 있지만 강요 없이 들어드립니다. 연애 얘기 들어주는 사람 친구 연사친. 자 딘딘의 뮤지컬 2부 시작했고요. 딘딘의 공식 남사친 빅원씨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가격리로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3일간 스페셜 DJ를 해주셨던 그리고 또 딘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 게스트로 나와줬습니다. 멜로망스 민석씨까지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도 착해라. 아니 네. 민석 씨가 사실 지금 전국 투어 중이어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뭐 부산에서 바로 올라오셨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이제 부산에서 그저 어제 올라왔고 이제 오늘 또 아침에 뭐 하고 네. 이제 여기 왔죠. 이번 주에 또 그리고 또 공연이 있으시고 맞아요 이번에는 또 대구에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목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시기인데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물어보니까 원체 목이 튼튼해서 뭐 원래는 목 관리를 하는 편인데 이 즐거움을 좀 놓칠 순 없다. 네. 뭐 이렇게 앞으로도 공연 꽤 많이 남아 있죠. 아 지금 이제 4회 5회 끝났으니까 네. 17회 정도 남아. 많이 남았네. 2935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네. 민성님 요즘 스케줄 많아서 힘들진 않으신가요? 전국 방방곡곡 주말마다 큰 감동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남은 연말도 내년 1월, 2월 주말도 잘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민석 씨가 항상 모든 노래를 좀 그렇게 힘들여서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헬인데 이 노래가 민석 씨는 좀 편하게 부르는 맞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어때요? 공연 끝나고 나면 제가 겪는 힘듦보다 덜하죠? 아, 근데 뭐 성대가 워낙 좀 세죠? 그 공연을 하면서 느끼는데 저희 곡들이 진짜 높긴 하더라고요. 헬이지 진짜. 그래서 저도 끝나면은 좀 많이 지쳐요. 원래 이제 이거 좀 한잔하고 네, 한잔하고 그럴 때 막 그렇게 쉽게 먼저 자리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아 마시다가 끝까지 이제 끝까지 남는데 네, 진짜 끝까지 남는데 공연 날은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 그치 그치 공연 끝나고 뒤풀이 할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가는구나. 아 완전 그냥 집에 가서 바로 뻗게 되는 그런. 자 네. 뽀미님이 민성님 헬스장 앞에서 뵌 적이 있는데 지금 너무 잘생겨지셨어요. 아 그때는 어땠죠? 잘생겨지셨어요. 잘생겼었어요가 아니라 그때는 어땠을까 민석이. 지금이 아마 제가 볼 때 성수기요. 공연 기간이니까. 빠싸. 0516님이 민석 씨랑 딘딘 DJ랑 단골집이 똑같잖아요. 세 분이서 막걸리 한잔 하러 가세요. 저도 가본 적 있는데 민석 씨 사인 본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어딘디? 그 한남동의 전집. 네. 알지. 맞아요. 아니 저는 사실 민석 씨를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듣는 곳은 거기예요. 아 저도. 왜? 근데 맨날 들어가지고. 왜 뭐라고? 아 그러니까 단골집 사장님들이랑 이제 저도 친하고. 네네네. 이제 딘딘님도 친하다고 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술을 저는 이제 그 사장님들하고 마시는 편이에요. 그 부부랑. 저도. 근데 민석 씨도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아 그때 부른 곳이 거기였어요. 아 갈 걸. 우리 한잔 하자 이런 이런 곳이. 그래가지고 맨날. 저는 지난주에도 월요일날 그 부부랑 술을 마셨거든요. 그래서 또 얘기하면서 좀 젊으신가? 네 젊어. 아 근데 그분들도 해가 뜰 때까지 안가 진짜 안가 그래서 민석씨 얘기를 또 거기서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투어 중이라서 못 올 텐데 나중에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같이 보자. 너무 좋죠. 근데 이 이야기를 거의 한 3년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적으로 되게 맞아 그래서 저도 뭔가 약간 항상 거기 강가에 들어갈 때 있나? 이러면서 들어가. 민석 씨 있나? 약간 이러면서. 맞아. 아직 빅원 씨랑 술 마신 적 없다 그랬죠? 제가 불렀었는데. 네, 마실 뻔 했는데 못 마셨어요. 그때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빅원 씨가. 아, 내가 볼 때 민석 씨가 한 8시간 마시고 빅원 만나면 딱 돼요. 8시간까지는 아니야. 8시간 정도 마시고 이제 한 4시간. 아, 피곤하다 싶을 때쯤 만나면은 이제 딱 자기 좋아.
장혜영님 문자 비건 씨가 읽어주시죠. 네. 좀 전에 보라로 잠깐 본 게 비건 씨 앨범 맞죠? 되게 예쁘네요. 오늘 피지컬 앨범이 멋있다. 나왔다고. 네, 네, 오늘부터 이제 발송합니다. 좀 홍보해 주시죠. 네. CD 한번 있어요? 거기? 아까 제가 보여줬어요. 아, 그래요? 어, 어. 네, CD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 제 첫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어. 네. 지금 찍어놓은 게 거의 다 팔려가지고 네. 이제 몇 장 안 남아가지고 추가를 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남은 게 얼마나 빨리 빠지냐 보고 어. 네. 빨리 빠지면 네. 한 번 더 찍어보겠습니다. 네. 전 은희님이 유교보이 아메리칸보이 선택적 유교보이에 연사친 기대됩니다 해주셨는데 아니 도대체 제가 없을 때 나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너무 융통 유교보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뭔가 그냥 독재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저 없는 사실 하나도 얘기 안 했고 그래서 제가 그대로, 예. 아까 민석 씨가 먼저 와서 민석 씨랑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네네. 비건 이야기는 되게 좋게 했나 봐. 그래서 내가 아, 비건은 그런 놈이야 이랬더니 갑자기 민석 씨가 깜짝 놀라서 에? 이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어. 아마 모든 입장이 오늘 아 근데 궁금하긴 하다. 어 일단 너무 궁금하긴 해요. 저도 사실 조금 오늘 한번 진짜 진짜를 한번 가려보자. 어 진짜를 나는 가려봅시다. 나는 민석 씨가 네. 그때 DJ이고 하니까 이제 게스트 받아주느라 거짓 방송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네. 원래 유교보인데 어, 원래 엄청난 유교보인데 왜냐면 그 전집 좋아하면 약간 유교 쪽이야. 아, 오케이 맞지. 일단 술 먹는 쪽이 달라요 비건 씨랑 우리랑은. 우리는 이렇게 좀 대화를 즐기는 그런 곳을 좋아. 저 친구는 음악을 즐기는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뭐 조금 우리 쪽이에요 민석 씨는.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가봅시다. 네. 자, 제가 없었을 때 민석 비건 씨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비건 씨는 심지어 커플의 이별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딘딘 혼자 만들었지. 야, 너 실언 많이 했다. 네, 이거는 실제 상황이야. 실제 너가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약간 중화를 시키고 있는 쪽이야. 아니, 아닌가. 헤어져야 돼. 거의 이런 느낌이라고 들었어요. 아니, 그, 아 잠깐만. 이거는 야, 헤어져야 돼. 이거 있는 일이잖아. 아니, 근데 이게 봐봐요. 잠 말이 안 야, 잠깐만. 말 그만해. 말이 안 돼. 너 헤어져야 된다. 아니, 너무 상황이 안 좋은 사연이 오면 나는 사연자가 우선이고 우리 청취자분이 우선이니까 청취자분이 다치면 안 된다. 이거 헤어져야 된다.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뭔가 동성끼리는 딱 보면은 느낌이 오잖아. 아, 얘는 좀 느낌이 그렇죠. 약간 그치. 이게 딱 오잖아. 근데 사연만 봐도 그게 오니까 나는 우리 이 청취자분이 아픈 게 싫은 거죠. 가족 같은 마음. 물론 알맞게 대답한 적도 있지만 어떤 행복해 보이는 커플한테 아 너네 결국 헤어질 거야 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얘기하셨었다. 그런 거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들었는데 그런 얘기들. 뭐 본인은 되게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짜증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저 하긴 했죠. 예, 네, 저도 하긴 했습니다. 자, 일단 연사친 공식 질문입니다. 남사친 여사친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민석 씨는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맞아. 입장. 아이씨. 가능합니다. 민석 씨 너무하네. 아니 그러니까 죄송한데. 아 잠깐 그 전에 전에 제가 많은 미사어구를 또 붙였었어요. 이 앞에 순수한이라는 단어가 너무 불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예를 이제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유치원 때 그 같이 다 같이 목욕탕도 가고 물론 지금 불가능하지. 이미 자아가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선 넘지 않는 그 정도의 선에서는 순수한 마인드 그 정도의 순수함이면은 가능한데 아 이게 같이 생물학적으로 뭔가 염색체가 목욕탕을, 달라요. 그렇죠. 그건 다르기 때문에 저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한 게 어떻게 친구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아, 그 제가 저 정도예요. 친구에 대한 깊이가 그 친구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그 깊이감이 다른 거.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친구라는 단어가 제가 볼 땐 남사친 여사친에 있는 친구라는 단어는 굉장히 약간 변명 같은 단어예요. 아, 근데 그건 이해돼요. 이 사람을 남자, 내가 아는 여자애야라고. 칭하기에는 너무 정없고 약간 좀 약간 찜찜하니까 친구라는 단어를 그냥 변명으로 넣어놓은 거지. 저도 이 의견에 조금 더 가 있긴 해. 그래. 벌써 당하고 있는데 게스라이팅을. 아니 야야야야. 아 이게 그러니까 딘딘 씨가 원래 약간 저런 아니 그러니까 저도 네. 이게 같은 입장인 게 그래. 우리가 뭐 이제 친해지거나 하면은. 목욕탕을 같이 가서 뭐 목욕 좋아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우나 좋아하나 보네. 가장 단적인 예로 그치, 화장실도 분리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선이라는 걸 우리가 넘을 수는 없다. 그래. 근데 친구끼리는 어떤 선도 넘지 않아. 근데 민석 씨랑 쟤랑 저랑 하는 얘기가 같은 게 너 나랑 반신욕할 수 있어? 난 못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남사친 여사친 얘기를 할 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돼요. 저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나 저는 딘딘 씨랑 반신욕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제 여사친과도 반신욕하기 싫듯이 저도 딘딘 씨랑 반신욕하고 싶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네. 거지. 본인이랑 나랑 네. 반신욕을 하잖아요. 네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맞아. 근데 신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저는 제 여사친이랑 만약 반신욕한다? 제가 진짜 여사친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는 신체 변화 없습니다. 근데 비건 씨는 여사친의 강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10의 여사친이 있고 한 3의 여사친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여사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여사친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저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일단 여사친이었다가 여사친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자, 일단 이거 해볼게요. 이거 한번 비건 씨가 이거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거구나. 오케이. 여행을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남녀 짝 맞춰서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한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남자친구와 사귀기 전부터 여행을 함께 다니던 친구들. 보내주지. 아 보내준다니까요. 이게 그때 온 사연이죠. 저는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보내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아 이거는 보내주는 편이야. 근데 아니 아예 안 된다. 여기 왜 이렇게 불신이 가득한 거야? 아예 안 된다 그랬었어. 이게 봐봐. 나를 사귀기 전부터 여행을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에요. 그렇지. 그럼 제가 그 친구들을 대충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 중에 좀 비건 같은 애가 있다. 자. 아니면은 좀 또 시작할 해버리네. 아니면 아유. 좀 찜찜한 애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가 원래부터 가던 거고 너가 나를 만나는데 가고 싶어? 그러면 사실 내가 뭐 막을 권리는 없지만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을 것 같진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런데도 간다? 그러면 뭐 나보다 거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센데? 나는 안 갈 거거든. 아 이런 느낌이구나. 네. 아니 민석 씨가 만약에 그렇지. 봐봐요. 보내준다 그랬잖아. 근데 민석 씨 개념으로 민석 씨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원래 여행 가던 남녀 짝을 맞춰서 여행 가던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여자친구가 있어. 생겼어. 근데 갈 거예요? 난 안 갈 거거든. 저는 그냥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거기는 제일 나쁜데 민석 씨가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이렇게 가려가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거에 아무 상관없이 탈이 없이 이어져 오던 어떤 하나의 모임 같은 느낌이니까. 근데 여자친구가 대신, 싫어해요. 아 근데 그러면 또 못하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마인드 실은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예요. 당연히 내 애인이 이거를 막 박수치면서 갔다 와라고 할 사람은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람의 저로 인해 그 사람의 즐거움이 이제 커팅되는 게 저는 조금 그게 더 싫어서 차라리 내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면은 했는데도 나한테 충분한 신뢰를 준다 이러면은 저는 아, 이 사람은 이만큼이나 믿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 사랑할 그 기반을 얻어가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한테 피해주는 걸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나도 피해주기가 싫기 때문에 내 애인이 조금 이거를 찜찜해하거나 싫어할 것 같은 행동이면 아예 나는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내가 좀 기분이 별로라고 하는데도 가는 거면 그런 이유가 있긴 하겠다. 근데 기분이 좋진 않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비건 씨는 박수치고 보낸다. 아, 박수를 막 왜 쳐요? 발로 박수 치면서 막 여행 가야지. 아니 박수를 왜 쳐요? 남사친 여사친 3대 3이야? 막 아니, 하면서 박수는 막. 안 치고 다녀와. 너무 재밌겠다. 야 간 김에 재밌게 놀고 와.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내가 갈 때가 됐다? 그럼 나 가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만약에 힘들어해? 왜 힘들어해? 야 근데 아니야. 설득하죠. 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진짜 친구야. 저스트 친구고. 그러니까 왜 애인이 싫다는데 설득까지 하면서 가냐고. 난 아니 왜냐면은 저도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니까. 저도 실은 이렇게 싫어하면은 가지 못합니다. 그치. 대신 보내주긴 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슬퍼해? 막 우울해졌어? 그러면 안 가. 그러면 안 가지. 그럼 그거 한 번 안 가는 게 뭐야. 그럼 못 가는 거지. 지금 이거 워밍업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지금 페이지 넘기지도 않았어요 우리. 새로운 사연을 만나볼 건데 익명을 요청하신 여성분이 보내주셨고요. 아, 근데 우리 셋의 입장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쵸 다 있어요. 네. 네, 분명히 다 있을 것 같아요. 민석 씨가 딱 중간 정도의 입장을 잘 딱 해주시는 것 같아서 자 한번 민석 씨가 사연 읽어주시죠.
여기 숨고 싶습니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요. 네. 숨고 싶습니다. 아니 사라지고 싶어요. 엊그제 남자친구랑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남친이 여행 기념으로 우리의 뜨밤을 위한 선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뜨밤 보낼 때 이것저것 다양한 물건들을 사용해보자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 당연히 기대감에 부풀었고요. 신나서 환하게 웃으며 그 물건의 이름을 마구 외쳤습니다. 근데 가방에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와인이더라고요. 그때 남친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요. 저를 한심하게 봤겠죠? 아 근데 나는 귀여운데? 귀여워. 나는 귀여워.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부끄러워하는 약간 느낌인데 익명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 네. 귀엽게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저는 약간 그건 것 같아. 그렇게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네. 얼마 안 된 커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 물건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그 물건의 이름을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아이 말 안 해요. 비디님 또 너무 겁내시네. 죄송한데 그렇게 아직 12시 안 넘어가지고. 오케이 그냥 여쭤본 거예요. 뭘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연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했던 실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민석 씨는 약간 이렇게 숨고 싶을 만큼 창피했던 뭐 연애 할 때 실수한 적 방구. 생리현상. 네. 그거는 되게 진짜 좀 부끄러웠던. 서로 근데 공유를 안 하는 편이요? 오픈을? 공유. 저는 오픈, 이제 쉐어. 자연 그게 네. 타이밍이 만약 오래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나를 이제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았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트는 걸 좋아하는데 자연스럽게 될 때는 약간 멘트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뭐 아 하면서 막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다가 그거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뭐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좀 괜찮아지는 부들부들한 그런 분위기에서 근데 아직 그 연애 초반에는 서로 어느 정도 환상을 그래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그 갖고 있던 그쵸. 뭔가 좀 이거를 보여주긴 좀 조금 민망한 그런 게요. 그래서 그게 깨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좀 조심하는 편인데 그 타이밍에 갑자기 딱 나오면 나도 너무 모르게. 부끄럽다. 나는 궁금한 게 비건 씨는 어때요? 공 이거 그냥 오픈해요? 아니 저는 제가 방귀를 언제 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 언제 방귀 언제 병원 끼지? 가봐요 병원. 그러니까 그러게요. 나 항상 방귀 언제 끼지? 그럼 여자친구 같아. 있을 때 네. 뭐 이거를 좀 오픈을 초반에 해요? 아니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아 그래?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의식하면서 내가 참고 막 이래본 적도 없는 것 같고 희한하네. 저는 아예 안 돼요? 오래 만나도 아예 2년 넘어도? 안 해. 절대 안 해 나는. 나 왜? 화장실 가. 듣기 싫어? 아니 내 여자친구가 하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본인이 하는 거야. 내가 싫은 거야. 그냥 저는 약간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좀 그냥 이제 좀 네가 슬쩍 얘기해 주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약간 이게 얘한테 되게 내가 변했다고 느껴지거나 좀 무례하게 좀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 좀 약간 병적으로 피해주는 게 싫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심한 것 같아요. 신기하다. 자 혹시 이별 후에 이불킥했던 순간 있어요? 민석 씨 뭐 전 집에서 술 먹고 갑자기 저는 뭐 딱히 뭐 그냥 뭐 술 먹고 잘 지내 거기야 나 역시 새우전 맛있다 너가 참 좋아했는데 저는 없어요. 없어? 네. 주량이 세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막 없는 것 같아요. 빙원 씨는 없어요? 저 있어요. 저 그 이렇게 보고 싶다고 쓰려고 좀 이렇게 예쁘게 쓰고 싶어가지고 메모장에 먼저 썼다가 이렇게 옮기는데 그 이 문단을 이렇게 나누다가 잘못 조절해서 복부 탄 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똑같은 문단이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귀여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진짜로 힘들었어요. 한 이틀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귀여운데? 네? 답장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흠을 잡히는 거를 생각보다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답장 왔어요? 나는 이게 답장 오고 이런 게 무서울까 봐 보내고 가라.
됐어. 이거를 보낸 걸로만 충분해 이러고 하고 나중에 근데 답장이 온 거야. 근데 그냥 평범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걸 딱 봤는데 내가 똑같은 말을 두 번 이렇게 해놨던 거야. 그러니까 비건 씨 보내고 아 됐어 나 이제 몰라 했는데 답장이 와서 보니까 문단이 두 개였던 거야. 맞아요. 있지. 뭐 그런 일들. 절대 술 먹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맞아요. 술 먹고는 진짜 안 돼. 적당히 드셔야 돼요. 술 먹고 내 생각에 진짜 아름답게 글 썼다 뭐 이런 생각하고 보내도 다음날 다음날 읽으면 안 돼요. 파국이죠. 이게 뭐야? 맞아. 이게 뭐야? 막. 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 썼다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진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답장이 와 있겠지 싶었는데 일어나서 뭐 이게 뭐야? 막 이런. 자 여기서 오늘 문자 주제 소개해드립니다. 나의 이불킥 연애사입니다. 익명님처럼 연애하면서 정말 숨고 싶었던 순간 이불킥하게 만들었던 내 연애담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별하고 나서도 부끄러웠던 경험담 괜찮습니다.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사연 보내주신 동안 저희는 김민석의 취중고백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하고 있었니 늦었지만 잠시 나올래 너의 집 골목에 있는 놀이터에 앉아 있어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했는데 자꾸만 네 얼굴 떠 자 김민석의 취중고백 듣고 왔습니다. 5149님이 노래 듣다가 궁금해진 건데 취중고백에 대한 세 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진심일까요? 받아주는 게 맞을까요? 해주셨는데 진심이긴 하지만 받아주는 거는 받아주는 사람이 결정해야죠. 그치 그치. 네. 취중고백에 대한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취중고백을 할 것 같은 스타일인지 저요? 저는 아예 아닙니다. 절대 안 해? 네, 저는 술 취해서 뭐 안 합니다. 진짜? 네. 술을 잘. 근데 술을 아예 취하나? 네, 그러니까 잘 못하. 저 취해요. 많이 안 마실 뿐이지. 하이볼 제가... 두 잔에 취해요? 저 완전 끝까지 갑니다. 그래. 하이볼 두 잔이면 도착합니다. 아 그래? 네. 네, 도착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술 먹고 뭘 절대 안 하는구나. 네, 그러고 저는 술 먹으면 오히려 조금 더 좀 정제돼요. 이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뭐 혼란스러운 행동하지 않습니다. 민석 씨는? 저는 같이 마시고 있으면 같이 안 마셔. 같이 안 마시고 있으면 안 마시는 대로 그냥 고백하죠. 고백을 해버린다고요? 그냥 얘기해요. 나도 취한 상태에서? 안 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취중 고백은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으면 우리 셋이 만약에 먹고 있었어 술을 이렇게 셋이 우리 셋이 먹고 돼. 있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안 돼. 근데 막 우리끼리 막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편. 고백해봐 만약 막 주위에서 돼. 한 상태예요? 야 너무 예쁘다 그 지금 상황 고백해봐 막 너 고백해야 될 것 그러면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여기에 단어와 여기에 단어를 조합해서 뭐 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나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글을 보냈다고 자고 일어나서 보고 으악 그럼 아 근데 안 할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 결정타는 그냥 나는 비곤 씨는 아예 안 하죠 네 만약 마시고 있었다면 그냥 그런 정도 여기서 너 얘기가 나왔다. 근데 다들 뭐 예쁘다더라. 뭐 너랑 나랑 뭐 요즘 잘 논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정도로만 이제 살짝 그 분위기를 떠볼 것 같긴 해요. 나는 바로 가. 청혼할 거지. 내 감정 흔들리면 청혼할 거지. 왜냐면 저는 내가 만약에 와 진짜 다 다르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 잘 안 하지. 왜냐면 상대 자체가 없으니까 말을 하면 정말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가. 이거는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이 감정을. 근데 거의 이제 텍스트로 그림 그리듯이 보낼 거잖아요. 그치. 텍스트 예술로 이렇게 눌러 전체 보려면 눌러봐야 되는 거. 심지어 맞춤법 검사기 돌리고 돌려야 돼. 나는. 돌려야 돼. 그리고 한번 이거 읽어줘봐. 이거 한번 읽어줘봐. 이거 괜찮아? 맞춤법 검사기 돌리고 그리고 보내지. 이 정도면 너무 괜찮다. 막 이렇게 하면 오케이 그럼 야 진짜 보낸다. 그럼 안 되면 만약에 막 답장 오거나 이러면 신나서 나가서 막 추운데 막 벌벌 떨면서 막 들어와가지고 또 술 엄청 먹고 막 신나가지고 막. 야 생각만 해도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 학창 시절 뭔가 그런 청춘 영화 같네. 비건 씨가 오히려 좀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좀 안 해요. 바로 질릴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그
이거 잘못 보낸 문자 있잖아요. 그것도 오후에 보냈어요. 오후 2, 3시쯤에. 아 진짜? 네. 자고 일어나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술 기운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네. 완전 없어. 완전 없이. 나는 약간 그런 거 보낼 때는 항상 술 기운. 아니 그러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다음날 일어나도 약간 이 숙취가 있는데 그 감정이 이렇게 몽글몽글한 게 있잖아요. 자, 치중고백 얘기하느라 문자 소개 못 드렸는데 3부로 돌아와서 이불킥 연애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 얘기 들어주는 사람 친구 연사친 래퍼 비건 씨, 멜로망스 민석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미안해요, 제가 입 가리고 방금 비건 씨한테 욕해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 자꾸 남사친 여사친 뭐 자기 다 괜찮다 그래서 내가 헛소리 하지 말라고. 아, 전 다 괜찮습니다. 자, 나의 이불킥 연애사 만나볼 건데 6560님 문자 민석 씨가 읽어주시죠. 예전에 헤어지고 기프티콘 취소한 적 있습니다. 아~ 봐봐 그러니까... 분위기 조장 제가 하지. 가만히 있었죠 지금? 아, 이 정도 이게... 조장할 만해 근데. 아, 취소할 만한데 네. 본인도 이게 이불킥 할 일인 걸 알고 있어요. 보내신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그냥 진짜 욱했던 거예요. 맞아요. 욱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 아 진짜 아깝네 하고 아 내가 이거 너무 쪼잔한 행동이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너무 재밌다 이 만약의 게임. 선물을 샀어. 주려고. 자, 이제 기프티콘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합시다. 네. 나는 비건이랑 사귀고 있는데 비건한테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사놨어.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헤어진 거예요. 그럼 이 선물을 어떻게 해요? 줘? 환불해야지. 안 줘? 환불. 비건 씨 안 줘? 난 줘. 주려고 사놨으면? 그래 헤어질 때 줘. 그래도 왜냐면 이게 나는 그때 너를 좋아해서 사놓은 거니까 그 감정이다 하면서. 근데 내가 만약에 미련이 있다. 그럼 저도 줘요. 미련이 있으면. 미련이 있으면 나도 준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별의 방식이 내가 헤어짐을 감지하는데 아 이거 헤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만약 사놓은 선물이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접어가는데 형식상 줘야 되는 선물이었을 때 사놨으면은 그냥 환불하고 마는데 이게 헤어질 때쯤에 만약 마음이 남아 있었으면은. 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만약에 감정이 남아 있었어. 근데 갑자기 거기서 안 받아. 이러면? 그러면 뭐 받기 싫다는데 어떻게 억지로 줍니까? 가져가. 가져가야지. 비건 씨는 안 받아. 마음이 아파. 안 받아? 알겠어. 하고. 나는 그냥 땅바닥에 던지고 갈 것 같아. 안 받아? 영화. 안 받아? 왜 그렇게 치정극이야? 던지고 영화야 영화. 아 왜냐면. 멋있다. 나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예의를 지켜서 이거를 이렇게 한 건데 이것까지 무시했으니까 무시를 하면 아무런 그게 아니구나 땅바닥에 던지고 갈 것 같아. 근데 나는 만약에 헤어진 상태로는 진짜 선물 줄 수 없을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아 그치? 이제 끝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어할 것처럼 보이면 저도 못해. 아 약간 이게 다르구나 다. 시안해. 그러니까 비건 씨는. 끝나면 끝이구나 이거고 저는 끝나도 어쨌든 그때 그 고마움과 감정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주는 그러니까. 게 예의 아닌가. 딘딘 씨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상대의 눈치를 좀 살피는 이 상태를 좀 살피는 타입. 재밌네. 자 한현진님 문자 비건 씨가 읽어주시죠. 네. 아우 너무 재밌네. 이별 뒤 헤어지기 전에 알콩달콩한 멘트에 문자를 써놓는 게 그대로 발송된 적이 있어요. X한테 뭐야? 라고 답장이 왔었는데 차마 예약 문자라고 말은 못했네요. 아 이건 마음 아프다. 근데 이거는 예약 문자라고 말하는 게 낫지 말하지. 않나? 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헤어지기 전에 어떤 날짜를 맞춰가지고 예약 문자로 설정을 해놓은 거야. 이게 예약 문자라고 말을 또 못할 것 같은 게 그때 내 지금 헤어진 사람을 그때 내가 그때 나를 보는 게 좀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비건 씨 예약 문자라고 말해요? 네 저는 나 옛날에 내가 해놨던 거 갔나 봐. 아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민석 씨는 미안하다 그럴 것 같아요. 어 진짜? 그냥 예약 문자라는 말은 안 하고 아 미안하다 뭐 이렇게. 나는 예약 문자야 이렇게만 보낼 거야. 바로 그냥 예약 문자야. 어 약간 선물 이렇게 그냥 툭 놓고 가는 거랑 비슷한 거지. 아 근데 이거 되게 마음 아프다. 5320님이 헤어지고 나서 후폭풍에 못 이겨 연락하는 거 다들 해보셨죠? 저는 정말 찌질하게 다시 만나보자도 아니고 친구로 지낼 수 있냐고 연락했었어요. 어느 대답이 와도 어차피 그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없는 사이인 걸 알면서도 마음 편하고 싶어서 연락했던 제 자신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네요. 자 헤어져도 보다. 친구로 지낼 수 있다 없다? 둘 다 마음이 없으면 가능하죠. 가능? 나도 가능. 둘 다 마음이 없다면 아예 깔끔하게 정말 근데 정리가 됐다면 그런 관계가 있어 봤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친구, 정리가 돼요? 아까도 정말 이 얘기한 그게 친구라는 단어가 저는 좀 포괄적이에요. 아까 말한 그 애매한 뭐 그것도 난 뭐, 친구는 전우야. 아. 나에게 친구는 전우야. 우리는 동료. 동료. 우리 지금 동지.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수 있는 약간 이런 이게 전우한테는 친구. 아 그 만약 그렇다면 지낼 수 없죠. 왜냐면 언젠가는 내가 짝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사람의 존재는 걸림 내 사랑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치 내 나중에 내 짝이 싫어할 관계니까 당연히. 친하게는 그럼, 못 지내. 그럼 친구로서 그냥 빠져주는 거지. 친구가 왜 제가 짝이 생겼을 때 비건 씨가 빠져야 그러니까 되는 인생에서 전혀 아니에요. 너무 맞아. 단면적이라는 거야. 그 친구라는 개념 자체가 딘딘 씨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는 거예요. 너무 입체적이에요. 거의 제임스 카메론이야 지금. 어쨌든 예. 저도 헤어져도 친구로 지낼 수 있어요. 있다? 네. 오 웬일이야? 저는 오히려 왜냐면 나는 그때 감정이 너무 좋았으니까. 근데 친구라는 단어는 아니지. 그렇지. 나한테는 헤어져도 친구로 지낼 순 없어. 그럼 뭔데? 연락할 순 있어. 그리고 그렇지. 연락하면서 지낼 순 있다. 뭐 이런 뭐라고 거지. 지칭할 거야? 어? 뭐라고 만약 지칭할 동지 막 이러면 그냥 지인. 아 야 누구야? 만약에 누가 나한테 누가? 그럼 뭐 지인. 지인? 그러면 지인 아닌 것 같은데? 뭐 예전에 그냥 뭐 만났었어. 만났던 지인. 뭐 이렇게. 난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간간에 갈 거예요. 간간에? 갈 수 있어. 충분히 전집 가서 먹을 수 있어. 둘이? 둘이. 그게 됐었어? 그게 되는 아이였어? 대신 대신 내가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내가 뭐 연락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이러면 안 하죠. 끝이지. 그건 안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야. 지인인 거지. 그렇죠. 이성인 거지. 이성. 저도 친구로 그 친구면은 지낼 수 없죠. 비건 씨는 친구로 지낼 수 있다? 네 완전. 그러니까 둘이 지금 친구라는 단어에 대한 그 정의가 달라서 달라요 입장차가 있을 다른 수밖에 세계, 없습니다.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자. 가운데 있는 저는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 이지은 씨가 헤어지고 SNS 마팔 유지 가능한가요? 이거는 근데 사실 우리 직업상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가능 이거는 우리는 사실 굳이 이걸 뭔가 하는 게 더 이상해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리고 귀찮. 난 사실 상관없어. 내가 이 직업 안 했어도 나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리고 심지어 봐 그냥 스토리 같은 거. 막 그러잖아 막. 그런 행위를 해. 아니 왜냐면 스토리 누르고 막. 아니 그냥 계속 해봐. 막 그런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막. 아 망했어요 저 스토리 눌렀어요 막 이러잖아요. 전남친 스토리 눌렀어요. 난 전혀 상관없어. 그냥. 맞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인인데 뭐 어때? 내가 보면 안 돼? 아니.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가 얘한테 무슨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지. 내가 무슨 비건 씨처럼 거기에 좋아요를 누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명분이 충분히 돼요. 스토리는 타다다닥 누르다 보면 타다다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사실은 검색해서 찾아가서 들어가서 누른 거죠. 근데 마치 그쵸? 그 친구는 너무 당연히 내가 본 게 있으니까 그리고 올라올 때마다 보니까 얘는 그냥 스토리 다 보는구나 하겠지만 전혀 아닌 거지. 사실은 검색한 거지. 나 비건 스토리 아예 안 보거든. 한 번도 딘딘을 본 적이 없어. 내 스토리 본 사람으로. 자 3855님이
헤어지고 절대 전화 안 할 거라 다짐하고 번호까지 다 지워버렸는데 취해가지고 번호 몰라서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X는 제 번호를 모른다는 거에 한 번 더 충격의 창피함까지. 야 이거 제가 이래서 사실 번호를 안 지워요. 그냥 냅둬. 어때요? 저도 한 번도 지워본 적 없어요 번호. 저도 잘 안 지워. 왜냐면 이건 너무 아파. 번호까지 지워버리는 건 너무 아파. 오, 좀 감성적인 접근인데요? 아 왜냐면 우리의 모든 걸 날려버리는. 저는 번호를 지운다는 행동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공간으로 떠나버리는. 저는 귀찮음이 커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나 뭐 만약 애칭으로 해놨다면 이름으로 바꾸거나 뭐 그 딱 그 정도. 그리고 귀찮음이 큽니다. 뭐 비건 씨를 제가 만약에 원이라고 등록을 해놨으면 그것만 바꾸는 정도지. 저는 지우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그러면은 혹시 몰라서 그냥 뭐 이모티콘 같은 거는 지워줍니다. 아 그냥 그대로 냅둬놓고? 원래 하트가 붙어있었으면 그냥 냅둬놔? 그건 냅둬놔요. 어차피 뭐 연락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의식을 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헤어졌어. 근데 생일이야. 연락해요? 생일이야. 그럼 어떻게? 나 여자친구 없어. 난 해. 나도 해. 나 해. 그냥 생일 축하해 생일 하면서 축하해. 선물 하나 그냥 틱 보내는데? 저는 굳이? 민석 씨 인간미 좀 인간미 생각보다 없네. 아 그러니까 돈이 너무 민석 씨 끝나면 아예 그 감정이 없구나. 딱 지인. 감정이 없다기보다 그래, 지인이면 충분히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없다기보다 제가 이제 많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상대방 내가 이걸 보냈을 때 상대방에게 끼칠 그 어떤 감정적인 영향이 좀 싫어요. 그러니까 그쪽 도마 위에 내가 올라가는 것도 싫고. 하긴 나는 내 감정을 그냥 얘한테 던진 거지. 그렇죠. 왜 이렇게 던지냐. 내 감정에 충실한 거지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막 보통 친구로 끝났어가지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이제 가끔씩 연락하고 길 가다 마주쳐도 뭐 야 잘 지냈어? 뭐 이렇게 하던 타입이라 가볍다 때. 가벼워. 아니 이게 왜 가벼운 거야. 기쁜 거지 오히려. 비건의 사랑은 거의 약간 되게 편하겠다. 이별하고 막 마음 아파가지고 막 한 달 동안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런 거 없겠네. 근데 이렇게 죽이 잘 맞으면 좋은데 나는 이런데 상대방이 안 그럴 때 있어. 그러면은 이제 막 마냥 편하진 않지. 이별 후유증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낀 건데 비건 씨는 약간 이별에 대한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은데 아픔이? 아니요, 좀 세요. 그래? 오래 가요? 네. 어느 정도 가요? 저는 심하게는 1년 정도. 하긴 제 올해가 제 연사친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친구도 저 누군지 아는데 항상 걔 이야기만 해. 그 친구 안 봤죠. 네, 그 친구 맞아. 오래 가요? 저요? 오래 가요. 근데 나는 그 헤어지고 나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 헤어지는 기간에 그 아픔 있죠. 상당히 오래 가요. 상당히 오래 가요 그게.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오래 가. 그게 제일 아파요. 근데. 난 그게 심하게 오래 가는 편이야. 민석 씨는? 저는 진하게 아파요.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근데. 짧아. 왜냐면 그게 그 헤어짐이 정당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헤어졌을 때 그냥 안 맞아서 헤어졌다라는 게 아예 깔려 있어서 안 맞는 사람이었나 보다 하고 한 5일간 거의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다가 괜찮아져요 갑자기. 진짜? 진짜 거의 막 너무 아파 하다가 괜찮아져요.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게 나을 것 같아. 근데 그 5일이 진짜 너무 5일이 너무 아프다. 근데 코로나 거의 최악으로 아플 때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화가 돼요. 우리의 헤어지면 정당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겠다. 뭐 이렇게. 405 하나님이 제 얘기 아니고 친구 얘기입니다. 친구가 예전에 소개팅 때 분위기 좋고 즐거워서 친구가 너무 빵빵 터졌나 봐요. 활짝 웃던 친구에게 소개팅 남이 금리 있으시네요 라고 해서 그 후로 입술 꼭 다물고 있었대요. 자 이렇게 좀 가벼운 걸로 이제 넘겼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긴 사연 소개해 드릴 건데 저희는 토이 성시경의 세 사람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둘만의 비밀이 닮아있는 말투가 친구라는 슬픈 말이 날 멈추게 만들어.
자, 토이 성시경의 세 사람 듣고 왔고요. 문자가 나왔는데 한번 이거 이야기해 볼게요. 민석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승현 님께서 세 분은 환승연애 출연 가능? 세 분이 연예인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자, 비건 씨. 저 가능. 어, 민석 씨. 저도 역시 상태에 따라서 수지 타산 따져보고. 그렇죠. 어. 좀 따져보고. 전 죽어도 노. 죽어도. 아, 근데 왜 죽어도. 노? 완전 노예요? 저는 아예 노. 일반인이에요. 아예 노. 왜냐면은 저는 이게 남는 게 싫어요. 아. 이게 남잖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만날 상대가 얼마나 이걸 보면 열받겠어. 근데 어쨌든 우리는 헤어졌는데 거기 가서 막 구구절절하게 그때 너무 좋았고 막 이러고 난 다음에 나는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 상대와 이렇게 되면 이 영상이 계속 남잖아. 그러니까 저기에 의의를 엄청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디니 씨가. 그쵸? 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 내가 지금 만난 여자친구가 환승연애 놔둔 사람이야. 아무 상관없어. 예? 어. 아무 상관없어. 아, 근데 나도 반대 입장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네. 아, 이게 가운데서 그러니까 왜 그게 있는? 뭐 어때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좋으면 상관없어요. 나도 그 사람이 나왔으면 내가 나간 게 싫은 거. 근데 왜냐면, 그 사람도 똑같이 나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날 못 만나는 거지. 뭐. 근데 난 그런 것도 싫은 거야. 약간 그렇지 않다면 못 만나는 거. 조금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잖아. 막 만약에 나랑 만나는데 친구들이 야, 근데 너 남자친구 거기 나왔었는데 괜찮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 그거 자체가 저는 그냥 싫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 그걸 듣는 사람이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에 우리 관계가 그냥 깨끗하게 쭉 가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괜히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야, 나는. 아, 애초에. 그것도 이해가 되네. 민석 씨는 저는 나갈 것 같긴 하네요. 6727 님이 방금 방청객 소리가 났다고. 들어보니까 확실히 더 고마울 것 같긴 하다. 내가 나갔던 영상이 남았는데 그걸 나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 이 사랑하기도 힘들잖아요. 사랑에 빠지기도. 근데 이 상황을 이겨내고 나를 사랑해준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긴 해요. 그 상황을 왜 만들어야 되냐, 난 이거지. 애초에 안 만들어져도 되는 상황인데. 환승연애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 나갈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래. 어떻게서든 그 사람이랑 다시 이어지고 싶어. 환승할 생각 없어. 그냥 난 이 사람이야 하면 나갈 것 같아. 나도 그럼 나가. 아, 그래도 안 나가 나는. 나는 어쨌든 환승연애를 나가자고 그쪽에서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가자고는 연락 안 할 거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 빌미로 차라리 만날 것 같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하지. 아. 절대 안 나가. 그리고 거기서 붙잡겠지 차라리. 난 섭외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꿀잼이겠는데 나가봐야지 이렇게. 와, 대단하다 진짜. 내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도 그 여자친구가 나한테 전화 왔어도. 방금 뭔가 깃털 같았어요. 되게 가벼웠어. 아, 얘기하다 보면 한없이 가벼운 친구예요. 자, 이제 밤 12시 넘었으니까 매운맛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20대 여성분 김희수님이 보내주셨고 민석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잘생긴 모쏠 연하 남친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썸 탈 땐 저렇게 잘생겼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사귀고 나서 보니까 여자도 잘 모르고 뭘 하든 쑥맥이었죠. 누나 화났어요? 왜 때문에 그래요? 데일아, PC방에 있었으면 연락을 했어야지. 4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 게 말이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그만 깜빡했어. 뭐? 깜빡? 너 혹시 우리 사귀는 것도 깜빡했니? 누나 미안해요. 내가 연애를 처음이라서요. 그래도 전 능수능란한 것보다 이런 사람이 더 좋았어요. 솔직하고 순수해서 귀엽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데일이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려? 어디 아파? 그게 아니고 누나랑 있으니까 긴장되네. 자꾸 손에 땀이. 뭐야.
무엇보다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맛이 있어서 제 맞춤형 연애가 된 기분이라 좋았죠. 근데요, 처음 밤을 같이 보내게 된 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 투어, 세어, 이야, 자스, 여스, 에어, 으쌰! 미쳤네. 모쏠이라면서, 모쏠이라면서 현란한 스킬을 선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날 밤 생전 가보지 못한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얘가 정말 모쏠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 그렇다면 왜요? 모쏠이 이렇게 잘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자, 김희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모든 게 어리숙하고 숙맥인 모태솔로 연하 남자친구가 밤이 되면 능숙해진다라고 합니다. 희수님은 이 남친이 정말 모쏠인지 궁금하다, 믿어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이거는 자, 어때요? 뭔가 이 남성분은 진짜 그 연하남이 갖춰야 될 모든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 사실 뭐 뭐라 그래야 될까, 이 관계라는 것은 사실 경험이 없으면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특히나 아예 처음은? 아예 처음은 아예 초반은? 정말로 그렇죠. 예. 근데 연애는 처음 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가능성은 처음 이렇게 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기도 하죠. 아닐 수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생각외로 재능이 엄청났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뭔가 그쪽에 좀 관심이 남성이면은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관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뭔가 태생적으로 타고난 거일 수도 있고. 저는 이게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모쏠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좀 있죠. 뭐 대표적으로 모든 면에서 서툴다라는 건데, 연애 경험이 적은 사람은 좀 딱 봐도 티가 나는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좀 나는 것 같긴 해. 그리고 내 친구들, 내 주변 친구들 중에 연애를 몇 번 안 해봤던 친구들도 티가 많이 나.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분들? 뭐 20대 정도? 네, 20대 여성분 사연입니다. 네네. 초반이면은 초반이면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남자분이 초반이면은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근데 있죠. 근데 봐봐, 나는 궁금한 게 뭐 초반이면 잘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사람이 모쏠인데, 그러니까 만약 20대 후반인데 모쏠이다 이러면은 좀 근데 20대 아예 초반인데 모쏠이다 이러면은 괜찮을 수 있다. 네, 생각 외로. 근데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거지. 모쏠이지만 첫 경험이냐 아니면은 어떤 경험이 있다가 유경험자인데 그러면 솔로는 아니었는데 경험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솔로였는데, 솔로였는데 경험은 있는 거야? 지금 모르지. 모르겠네. 사연자분은 정말 남자친구가 모태 솔로일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 말을 믿어도 되냐인데 저는 이거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연애해야 돼? 그냥 다 따져가면서. 아, 그냥 처음 컸어. 근데 왜 모태솔로에 그렇게 의미를 둬? 저도 이거 이 의견에 되게 동의하는데 이 사연 딱 듣자마자 감사할 일이지 않나? 그냥 좋아. 천국을 가셨다는데? 아니 그냥 좋아하면 되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는 계속 걸리는 거예요. 능수능란한 것보다 이런 사람이 더 좋았어요. 뭐 솔직하고 순수하잖아요. 귀엽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근데 저한테 거짓말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능숙하죠? 막 이런 게 이런 걸 다 따지면 어떡해. 맞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김가윤님이 그럼 연애 경험이 많은 애인과 전무한 애인 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아, 이거는 전무한 거 아예 없는 거, 그리고 연애 경험이 많은 애인, 많은 게 낫죠. 그러니까 이해받는 게 편하잖아요. 전무한 건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상관 있나? 이런 게 경험이 많은 거, 전무한 거. 연애 경험이 적은 사람은 딱 봐도 티가 나냐?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아까 비건 씨는 난다고 했고 민석 씨는 좀 딱 보면 티가 나요. 아, 제가 알지는 못할 것 같은데 뭔가 어색해하거나 뭐 그런 거에서 좀 보이지 않을까요? 스킨십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있겠죠.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갈등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는지를 보면 아, 얘가 그래도 꽤 연애를 잘 해왔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 아니면은 얘는 정말 연애를 잘 안 해봤구나 약간 이런 게 좀 탁
티가 나지. 네. 어, 거기서 제일 나지 사실. 맞아. 저는 왜 웃었어요? 자, 아 조금 센 얘기인데 그 손 대고 계세요, 디디님. 너무 심하면 올려주세요. 그 처음 천천히 말해줘 제발. 네. 어. 처음 이렇게 관계를 가질 때 네네. 여성분과 저는 아니 근데 이런 거 돼요? 아니 여기 뭐, 왜, 굉장하다. 왜, 왜. 아니 뭐 나쁜 게 나쁜 아니잖아. 얘기를 하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거 아니지. 아 나쁜 거 아니지.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비권 씨가 처음? 처음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과 어, 처음으로 어, 관계를 가질 때 어, 어. 저는 조금 이렇게 아껴놔요. 그래서 뭐를? 에너지를? 아니 저의 모든 걸 보여주지 않는다. 최대치를 보여주지 않는다. 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아, 이 노래 너무 웃기다. 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좀 담백한 그러니까, 루트로 가요. 그러니까 비건 씨의 그게 그렇게 막 기대가 되지 않고. 아 그러니까 뭐, 뭐 기대라고 어, 말할 건 아닌데.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어, 넘어갈게요. 네. 네. 자 네. 어때요? 뭐 첫 연애를 좀 떠올려봤을 때 아, 아니면 첫 연애보다는 어, 첫 연애는 사실 다 미숙할 수밖에 없고. 좀 연애를 내가 덜 했는데 아 이번 아 그럼 내가 진짜 진지하게 처음으로 진지하게 임한 연애 있잖아. 그러니까 막 어릴 때 이렇게 막 첫 연애 이런 거 말고 진지하게 나의 이게 나한테는 정말 첫 사랑이자 연애였다. 그럴 때 좀 나의 실수들 뭐 이런 것들 기억이 나요? 아 이러지 말걸. 너무 센 척하지 말걸. 근데 아니면, 어. 그런 연애할 때 진짜 못 나지지 않아요? 그때가 제일 구리지 내가. 아, 진짜 못 나지는 것 같아. 근데 네. 뭐 지금 생각해보면 헤어진 이유는 뭐 잘 막 그렇게 정확하게 안 떠오르는데 항상 아 그때 좀 잘해줄 걸 뭐 이런 생각은 남는 것 같아. 항상 근데 그게 제일 그 진지하게 처음 내가 임했던 연애들을 떠올려 보면 그때는 뭔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헤어지고 나면 후회가 제일 크고 아 그때 그냥 잘해줄 맞아. 걸이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지하게 임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첫사랑이지 그치, 그치. 않나. 나 저도 이런 생각이었고. 일단 어리숙해 보이는 게 좀 싫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근데 이게 사실 아무리 연기를 해도 네. 티가 나. 그러니까 가리면 어. 가릴수록 저는 더 부자연스러워진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본인을 보여줘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저 김희수님 질문에 어쨌든 답을 해줘야 되는데 모쏠이다 아니다. 그럼 저희가 다시 물어볼게요.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김희수님한테 뭐가 네. 중요합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 여부는 아무도 모르죠. 진짜 그러니까. 모르지. 크게 중요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네. 내가 믿는 대로 가는 거죠. 맞아. 어제는 지금 대화를 이제 딱 다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경험은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높고 그러니까 어. 확률이 높고 모쏠일 확률도 높다. 굳이 거짓말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자기의 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희수님한테 이제 반대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행 경험이 진짜 많고 밤에 진짜 지옥으로 가면 어떡할까 하실 거냐. 그런 분 그런 분을 만나면 어쩌실 거냐. 감사하고 만나라 어, 지금. 뭐 목소리든 아니든 감사하시고 만나라. 이런 말씀을 경험이 좀. 너무 많은데 밤에 지옥 최악이야. 최악이야. 그러면은 또 힘들잖아요. 자 1033님이 세 분 오늘 진지해서 너무 웃겼습니다. 나중에 디프리 가세요 해주셨는데 오늘 재밌겠다. 좀 우리가 임한 게 거의 100분 토론처럼 임했어. 오늘 약간 토론장 같다. 아니 입장 차가 네. 다 확실히 다르네요. 네. 어때 민석 씨 재밌었어. 오늘 이제 연사팀 왔는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왔다. 누가 좀 더 아 내 입장이다. 아니면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고 담백하게. 솔직하게.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아 그래 내 쪽이라니까. 또 한 명 잃었네. 술 코드가 맞잖아요. 그럼 네. 모두가 비슷한 거예요. 어쩔 TV예요, 진짜. 네, 이게. 근데 내가 조금 이렇게 희소해요. 제가 생각해도. 어 맞아, 비건 씨는 굉장히 레어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잘 없는 여론도 안 좋고. 제가 여론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론이 별로 안 좋고. 많이 이해 못해. 네, 되게 사람들이... 소수의 캐릭터예요. 맞아요, 맞아.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런 네. 비건 씨를 우리는 응원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도 네. 뭐 이해해요. 슬픈데 약간. 너무 그러니까. 되게 재 네. 너무 좋아요. 재밌고. 근데 완전 달라서 또 재밌죠. 그런 느낌. 근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좀 이쪽에 가깝다고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러면.
비건 씨보다는 그래도 평균적인 사람에 일반적이...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 아니, 오늘 너무 즐거웠고 저도 끝인사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록 오늘은 끝이지만 다음이 끝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오.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세요. 네, 아, 너무 재밌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회식하고 전국 투어 끝나면은 한번 와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좋죠. 너무 좋습니다. 자, 전국 투어 남은 일정도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원타임에 몇 번이나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 저는 제 추천곡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몇 번이나 더 그대 날 떠나가고 다시 돌아올 건가요? 에러, 에러, 에러.